존경하는 서울시당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연회장 후보 기호 1번 장경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뜨거웠던 8월 20일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당선되신 김영주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배 타고 막노동해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서울로 와서도 항상 반지하 고시원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치킨집, 당구장,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지금 석사 마치고 박사과정까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정당 활동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당 활동이 정치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누나가 3명인 덕분에 여성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마 제가 정당 활동보다 더 오랫동안 한 활동이 한국 여성유권자연맹 청년연맹 회장이라는 역할이었습니다. 여성공천 30% 할당을 이뤄내고 여성정치발전기금 10%를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전 항상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활동도 항상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소녀상 지키기,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나눔의 집 활동까지 전 항상 그 자리에 항상 여성 당원들과 함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청년단체, 그리고 청년기업, 그리고 청년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청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정당 안에서 뿐만이 아닌 청년 시민사회에서도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 그리고 유리천장의 벽은 매우 높았습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뛰어다녔지만 청년 주거, 청년 일자리, 청년 이자, 부채 문제, 그리고 청년 임금 문제까지 어느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청년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 청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청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오직 공천할당 혹은 청년가산점 더 달라 이 논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청년위원회 바꾸고 싶습니다. 청년당, 청년처, 그리고 청년정부로 이어지는 청년 정책의 새로운 플랫폼,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청년권익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만들어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저는 네 가지 최저기준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저고용, 최저주거, 최저이자, 최저임금 이 네 가지 기준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정책, 청년수당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최저시급 1만원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청년위원장이 되어야 하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고 진지하게 실천력 있는 청년위원장이 필요합니다. 한 명의 스타성을 가지고 청년위원회 이끌 수 없습니다. 정말 시스템과 청년정당에서 여러 주요 당직에서 활동해온 그런 청년이 있어야만 우리 당 청년위원회 새롭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정신을 가지고 또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청년위원회 만들어가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16개 시도당을 돌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응원과 지지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당 안에 있는 분들 혹은 당 밖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장경태가 할 수 있다. 장경태 해낼 것 같다. 전투력 있고 그동안 살아온 삶이 늘 항상 우리 청년의 곁에 있었고 청년 문제를 항상 고민해왔던 그런 후보이자 청년위원장을 고민했던 당원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서울시당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지방의 한 작은 고향에서 어렵게 올라와서 정말 많은 포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을 남지 말아라 혹은 민주당 경력을 지우라 감추라 우리 당을 항상
작게 여기는 그런 말들 유혹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스마트하게, 야무지게, 세련되게 청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경태 청년부분 최고위원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김영주 의원께서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아라 이렇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앞으로 대선 승리까지 이끌겠다. 그리고 단순히 그 직함을 맡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도 그 에너지를 보태겠다. 바로 이러한 열정을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수와 함성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지금의 이 분위기가 살아나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들끼리 계속 앉아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살리지 그 걱정을 하면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노래 한 곡 불러도 되겠습니까? 지금 지방을 돌면서 연설을 좀 많이 한 관계로 기침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제 목소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들어주시면 잘 들립니다. 예.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라도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다 같이! 짜짜라짜라짜라짜짜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간에 저를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이 진중에서만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재밌는 정치판을 만듭시다. 청년들이 문턱 낮게 누구나 쉽게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턱 바로 더불어민주당 전 먼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만 가야 되는가.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할 때 청년들의 눈높이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에게 맡겨주시면 저 바로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 예. 문화와 예술에 민감하게 정치가 대응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있는 곳은 어려운 현장, 예컨대 월세를 구하기 어려운 그리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바로 저의 지금 삶과 같이 살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한편에는 청년들이 열광하는 곳, 예를 들어 연예인이 있는 곳,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곳, 여행을 가는 곳, 청년들이 다양한 자신들의 꿈을 안고 지금 많은 도전을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위원회가 매일 노동 문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월세 문제 얘기하고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거 하면서 동시에 이 문화와 예술계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더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동학 노래 잘 못하죠. 그런데 예 그런데 예, 음반을 냈습니다. 네, 음반을 냈고요. 그래서 가수들과도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작곡가들과도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도 많이 다녀요. 대한민국의 여행을 좋아하는 청년들과도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림도요. 그림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과도 많이 교류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정치가요. 이제는 더 넓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그 청년들과 함께 교류하고 그럴 수 있을 때 표의 확장이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이면서 결국 그것이 청년들의 꿈을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청년위원회 진중하지만 재밌게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동학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스포츠로도 진출해야 됩니다. 제가 태권도 5단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전에 축구선수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라톤 완주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 청년위원회 재미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동학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학 청년부분 최고위원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예, 이동학 후보자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바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동학이 노래를 했으니까요. 전 돌아서 하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가만히 받아주는 너, 은은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고 홀로 남은 골목길에 수줍은 내 마음만.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딱 5분짜리거든요. 이게 딱 5분 하고 끝낼까 하다가 그래도 여기 멀리까지 오셨는데 노래는 제가 어떻게든 나중에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사실 3일 전에 장충체육관에서 저희들 연설 듣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 정치를 시작을 했고 뭐 때문에 이 최고위원회를 하겠다고 오셨는지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5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인데요. 막상 저희가 어떤 그 시간에 저희 얘기를 담으려고 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정말 뭐 별로 많은 얘기를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3일날 입당을 했는데요. 1월 3일날 입당하고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었지만 제가 연설하면서 미처 하지 못했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저희 당에 계신 어떤 의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정치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두 번쯤 만나 뵙고 한 열흘쯤 있다가 문재인 대표님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서 뭐 같은 말씀이셨어요. 정치를 한번 해보라고. 그때 저한테 우리 문 전 대표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우리 당이 좀 바뀌어야 된다. 당을 좀 변화시켜달라. 뭐 소위 당을 혁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당을 바꿔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권정당으로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고 어르신들 모든 우리 국민 모든 분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당이 정말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정치인들이 청년의 문제들을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청년의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청년을 위해서 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병관 당신이 와서 우리 당을 혁신하고 경제를 살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기업을 15년 정도 했는데요. 친구들, 선후배들 같이 7명으로 시작한 회사를 지금 직원이 700명인데요. 그 큰 회사를 그리고 15년 동안 해왔던 일을 한 번에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래 한 시간 좀 빼주지. 저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래도 전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지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제 애가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친구들한테 그래도 좀 살만한 세상을 좀 물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정권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분당갑에 출마를 했던 이유도 저희 분당갑은 91년도에 분당구가 처음 생겼고 92년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처음으로 야당 의원으로서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과 싸우고 싶었습니다. 제 고향에 있던 전라북도 내지는 서울에서 좀 더 편한 곳에 공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의당과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우리 당 사람들과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라고 싸우고 싶었고요. 그래서 분당갑에 갔습니다. 제가 청년위원장 출마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위원장 출마한 이유도 주변에서 지역구 지켜라. 야당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당선된 분당갑에서 재선하기 쉽지 않다. 청년위원장, 청년 최고위원 나오면 어차피 지역구 못 지키기 때문에 재선할 수 없으니까 지역구 지켜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당이 내년에 집권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위원장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 지금 힘든 현실이 아니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지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저도 어렸을 때 참 힘든 시절을 겪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올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왔습니다. 이제 저도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우리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고 제가 우리 당의 얼굴이 되고 싶고 우리 청년들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청년위원장이 출마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같이 청년들과 함께 같이 호흡하고 같이 뛰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